최고의 자리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장동건. 그래서 그에게는 최고의 모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거 아닐까. 장동건의 화려한 외모는 어떤 패션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 우선 장동건 씨가 여러 가지 스타일을 가볍게 잘 소화해내시는 데는 장동건 씨의 큰 키가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뒷머리가 길고 컬이 있는 헤어스타일과 또 터프하게 기른 코스염이 자유로운 캐주얼 스타일이나 수트에도 모두 트렌디하게 잘 어울리시고요. 또 무엇보다 과하게 크게 몸을 키운 근육이 있는 스타일은 수트가 어울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장동건 씨는 적당하게 근육이 있는 슬림한 몸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타일을 소화해내시기 좋으신 것 같아요. 장동건은 수려한 외모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여타 꽃미남 배우들과는 달리 남성적인 느낌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그의 패션을 럭셔리 댄디 스타일이라고도 하고 매트 섹슈얼의 대명사라고도 한다. 가장 남성다우면서도 아름다운 매력이 넘치는, 그래서 입으면 입는 대로 그림이 되고 패션의 리더가 되는 것이다. 캐주얼 광고에서 보여지는 그런 이렇게 내추럴한 룩도 자기만의 색깔로 굉장히 잘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톱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친근하고 다정한 장동건. 그래서 그의 패션은 부담 없으면서도 너무나 멋있어 따라하고픈 욕심을 만든다. 잠꼬대 같은 내 물음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차승원 씨가 촬영하러 왔었는데 장동건 씨 사진을 보고서 저 친구는 인간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얼굴 잘생겼지, 매너 좋지, 착하지, 저게 사람이야? 동료 연기자들의 시샘아니 시샘도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지는 장동건. 그 이유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광고에서 늘 우리를 놀라게 하는 무한한 매력을 가진 배우 장동건. 누가 장동건이 될 수 있을까?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선발된 단 한 사람. 깊고 맑은 눈동자로 인해 순수 청렬의 느낌을 주는 기분 좋은 남자. 자, 이제 장동건 따라잡기 시작한다. 오늘의 도전 과제는 장동건의 모우류 지명 광고다. 먼저 드라이어로 전체 머리를 띄워주면서 말린다. 특히 오늘 참가자는 유난히 달아앉는 머리 스타일이라 드라이에 신경을 많이 써서 풍성한 머리를 만든다. 그 후에는 아이롱을 이용해 적당한 양을 잡아 끝부분에 힘을 주면서 안쪽으로 살짝 말아준다. 이렇게 하면 풍성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까지 머리에 이제 컬을 줘봤어요. 컬이랑 볼륨을 예쁘게 줘봤는데 컬이랑 볼륨을 준 다음에는 왁스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아무래도 참가자분 모발이 원체 잘 가라앉는 모발이세요. 그래서 유분기 없는 그런 매트한 왁스로 머리 연출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스타일이 어느 정도 완성됐으면 왁스를 골고루 바르고 남은 분량으로 구기듯 포인트를 줍니다. 이후 구렛날과 끝머리 부분만 다시 손으로 잡아당겨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도록 정돈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지만 결코 지저분하거나 부담주는 스타일이 아닌 멋진 헤어스타일이 완성된다. 스테이크를 마지막으로 뿌려서 참가자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세요. 멋지세요? 순수 청년에서 멋진 청년으로 변신에 성공한 참가자.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머리 하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를 연출하고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만족합니다. 아주 만족하고요. 이제 이따 우리 장동건 씨 지명 광고에서 했던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연출해 볼 건데요. 자, 이제 본격적인 장동건 따라잡기. 카메라 앞에 선 참가자는 떨리기도 하고 부담도 되지만 늘 최선을 다하는 장동건처럼 되기 위해 노력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사진 컨셉은 장동건 씨가 아침에 웃음으로 이렇게 확인하다가 길 건너 이웃집 아가씨를 보면서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담아내는 거였거든요. 장동건의 그 미소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하지만 한 달면 한 달. 참가자의 미소도 점점 아름다워지기 시작한다. 연기자의 꿈을 갖고 있는 참가자. 자신의 꿈이자 선망의 대상인 배우 장동건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더욱 집중한다. 장동건 씨만의 매력적인 그 미소를 잡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여러 번 촬영 끝에 오늘 참가자분만의 뭐 사진이 똑같지는 않지만 미소를 담아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만족한 작업이었습니다. 장동건 따라하기 성공! 장동건은 더 갖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완벽한 얼굴과 단정한 매너드에 숨겨진 본능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려 한다. 자신감 넘치는 그의 행동은 언제나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